여러분 그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고아원 60년 사역을 했거든요. 네, 그는 고지엔의 활동을 60년간 했었습니다. 그때까지 15만 명의 고아들을 양육했다. 15만 명의 고지들을 양육했다. 아니 우리 집에도 애가 둘 있어요. 우치니 뭐 고도모가 2人 있는데요. 이 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2人 だけでも 本当に 大変なんですよ. 15만 명. 15만 명です. 자기가 낳은 애들도 아닌데. 지금가 운다 고도모데모 아리마센. 우리가 낳은 애들도 미치겠구만. 어타다치가 운다 고도모 だけでも もう 大変なのに. 15만 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거예요. 15만 명의 고도모다치요. 하나님의 미코토바니요테 야시났다노데스. 그 사람들에게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을 남깁니다. その人々に 조지 뮬러와 最後に この 一言を残します.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심파이 나야미의 하지마리와 신고의 오와리데아리. 신고의 오와리와 심파이 나야미의 오와리데아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카메사마를 신지르 히토비토가 스베키 코토와 염려해야 될 상황에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나야미 가ある 토끼니 나야무 코토데와나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카미사마니 이노르 코토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냐 이게 더 중요한데. 도유 코코로데 이노르노카 가 사라니 중요하다고 書いて ありました.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今日は 2 가지를 여러분과 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첫째로 기뻐함으로 아뢰라. 第一です. 喜びを 持って 神に 知っていただきなさい. 여러분 음악가 베토벤 아시죠? 皆さん 音楽家 베토벤의 것도 知ってますよね. 28살 때 청각을 잃습니다. 예, 시카시 카레는 28세의 도끼 난또 청각을 잃었다 시마운데. 여러분, 음악가가 청각을 잃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서 음악가가니 또때 청각을 잃었다는 것도 도이 것도 난데쇼까? 음악가로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소리죠. 뭐 음악가 としては もう 全てを 잃었다는 것도 同じなんです. 결국 32살 때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런나 것과 가산하때 카레는 32세의 도끼 예, 자살을 考えます.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神様私に喜びを与えてください. 그리고 베토벤은 다시 일어나기를 결심합니다. それでベートーベンはもう立ち上がることを決心します. 하나님을 붙잡고요. 神様を捉えて.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았고 ベートーベンは耳が聞こえませんでした. 그런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そういう状況で神様に祈ります. 그리고 작곡을 하기 시작하죠. 작곡을 始めるんです.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과 기쁨 고도 이소 신이 마치마세 기도 지목 받고 통도 빛이 덮게 쓴나니. 그래서 베토벤은 그 악보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그 각후에 このような 書き込みが あります.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기는 것은 없다. 世の中で 神様が 下さる 喜びに 勝る ものはない. 아멘. 아멘. 쉽지 않은 일이에요. 皆さん 간단한 ことではないと思います. 하지만 しかし 예수님을 100% 믿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100% 신지れば できることです.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その時私たちの人生の中で 神様の 御業を 体験することを できることを 信じます. 두 번째. 네, 最後に 第2番目.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感謝を持って祈りなさいと. 성령 충만한 것과 세례 충만한 것도 감사 신앙은 감사의 신고와 마귀가 넘어뜨릴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악마도 그것을 잠아스 것도가 되기나인데스. 예수님은 우리 삶에 염려와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悩み 심파이와 ないだろうとは 오셨지 않았어요. 너희는 기도하라. 아나타가타와 이노리나사이. 무엇으로? 何を持ってですか? 기뻐함으로 기도하라. 喜びを持ってです.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感謝を持って祈りなさい.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있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のような御業がいつも皆さんの人生の中に溢れ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